그럼 묻혀서 초무 팀에서 세 마리 이렇게 이게 팀으로 만났네. 오메 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야, 이렇게 생선을 직접 말리시고 계시네. 갑오징어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씩. 3만 원씩. 저거 똑같아. 예? 이건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만 원. 이건 2만 원. 다섯 마리, 세 마리. 일곱 마리 그러네. 뭐 좀 찍고 있습니다. 네, 찍으십시오. 네. 고동하고, 아, 여기는 어패로만 파시네. 네, 어패로. 지금 뭐가 맛있을 때입니까? 요즘요? 네. 요즘은 문어가, 요수는 돌문어가 맛있고요. 돌문어? 네, 네. 개불이 맛있고. 개불? 네, 요수 개불은 서양 개불하고 틀려요. 요게 요수 개불이에요? 네. 야. 아, 노란색. 노란색을 띈다. 그게 여수개불. 서양꺼는 약간 좀 까맣고. 아, 서양꺼는 까맣고. 다음에 뭐, 꽃게는 이제 금목이 풀렸을 때 나오고요. 금목이 풀렸고요, 꽃게는. 네. 또. 또? 뭐 소라는 요즘은 살이 없습니까? 요즘 소라, 소라는 살이 없어요? 네, 이제 살이 빠질 때. 그래가지고 이제 찬바람 나야 살이 좀. 아, 그래요. 찬바람이 나야? 살이 차서 맛있다. 아, 지금도 맛있기는 한데. 살이 좀 빠져 있는 상태다. 그래요. 그래요. 요즘 여수 돌문어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돌문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얼마에 팔아요? 키로에 3만 원씩요. 키로에 3만 원. 네. 이 정도는 한 세 마리 올라가고요. 세 마리 정도. 네. 3만 원. 작은 거, 큰 거는 2마리 올라가고, 한 마리가 못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문어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갑오징어 이것이 이제 냉동 거고요. 봄, 가을에 나옵니다. 아, 갑오징어는 봄, 가을. 네. 지금은 냉동 거네. 네. 그러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소라가 이 안에 쏙 들어갔네.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홍합은 이게 자연산이에요? 네, 섭이에요, 섭. 홍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산은 섭. 네. 고등도 자연산, 요것도 자연산, 요것도 자연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왕우럭. 왕우럭. 자연산 왕우럭. 하는데 코끼리 조개. 원래 지 이름이 왕우럭 조개. 아. 꿀소라. 꾸적, 꾸적. 네. 꿀소라. 아, 뿔, 요건 뿔소라. 네. 전복. 전복이고. 아, 자연산이에요. 야, 이 섭은 이래가지고 얼마 팔아요? 1kg에 15,000원. 네. 아, 이건 키로로 파는구나. 요것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평화수산이네. 자연산이랍니다. 그럼 지금 맛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개가 시작이 됐어요. 개? 네, 21일 지나서 어제. 아, 이제 금어기 풀렸어요? 풀려서 이제. 아, 꽃게철이다. 꽃게는 어떻게 얼마에 팔아요? 키로에 3만 원. 네. 네. 두 마리 세 마리 올라가요 키로에. 오, 상당히 무겁단 얘기네. 네, 네. 살도 좋고. 아. 오. 그렇죠. 두 달 금어기. 그러니까 다들 오늘 아침에 나한테 오시네요. 며칠부터 풀렸다고요? 7월 20. 어제부터 금어기가 풀려가지고 꽃게가 제철이랍니다. 예. 1kg에 3만원. 1kg에 저 정도 사이즈 한 두 마리 올라간답니다. 한번 들어와 주세요. 두 마리. 아, 1kg 정도면
요런거는 3마리 2kg 3마리 2kg 정도 올라가고 또 한 700g 정도 네. 이야, 꽃게철이 납니다. 많이 드십시오. 예, 많이 파세요. 요즘 청각 많이 나올 때입니까? 아, 많이는 안 나오죠. 아, 많이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 부들부들하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좋네요. 아, 그러니까, 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청각. 자, 여기가 지금 여수 수산시장이고요. 여기가 지금 교동시장 아침 시장 입구입니다. 예, 이렇게 교동시장이고요. 건너편에는 이게 여러분들 회 떠서 먹는 집 있죠? 수산시장. 예, 수산시장 건너편이 바로 교동시장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한 300m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채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니시는 뭐 습도만 높지 않으면 물건 사러 다니시는데 시장 다니시는데 크게 햇볕은 지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먹갈치. 이 먹갈치하고 일반 은갈치하고 낚시하는 거 뭐가 달라요? 은갈치는 낚시로운데 은갈치는 네. 없다고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아, 먹갈치는 없고. 먹갈치는 그럼 이거 잡아오는 거예요? 네, 그물로 잡아. 그물로 잡은 거. 그럼 그물로 잡은 것을 먹갈치라 그래요? 지금 이런 건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어떤 거요? 예. 여보요? 예. 한 마리 2만원인지 3마리 5만원까지는 그리고 2만원인데 3마리 5만원? 그거 저런 것은 막 10마리에 3만원 10마리 예, 작은 거는? 요거 이제 3지? 2지에서 3지 2지 2지에서 3지가 뭐 10마리면 한 3만원? 예, 여보 10마리 5만원 이거 이런 건 3지에서 4지가 10마리 5만원 네. 아. 요런 거는 마리당 한 2만원 정도 4지 이상 아, 사진은 3마리 5만원? 네. 네. 요즘 맛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름에는 갈치가 제일 맛있다. 아, 갈치가 제일 맛있다, 여름에는? 이제 여름부터, 지금부터 이제 두목이가 다 부러져갖고, 예. 좀 있으면 이제 다 나와요, 조그만 거 갈치가. 갈치가 최고 맛있는 채 갈치가 제일 맛있다. 예. 네. 그렇죠. 저기는데 생물 나오는데 약간 그거 얘는 찬 고기는 좀 물러 고기 사용한 거고 제일 맛있는 게 지금 예? 상어예요 상어 네? 하고 싶은 것은 상어 아 우리 사장님 상어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보람상에 네. 네. 선물 박스 또 제수형도 하시고요 이바지도 하시고 아 우리 보람상에 예. 잠깐 광고 나갑니다 여수 먹갈치 요즘 최고 맛있을 때 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보세요. 야. 이것도 먹갈치네. 아하, 요즘 이렇게 또 시장에 나와보니까 요즘 또 맛있는 것들 뭐가 제철인지 알 수가 있어 좋네요. 예. 입구 쪽에는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여름에는 지금 아마 새벽에 이 시장이 새벽 4시부터 장을 열거든요. 아, 잠깐만요. 와, 이 도병어 같은데? 도병어입니까 이거? 네. 아, 도병어예요, 도병어예요. 도병어라고 안 하나요? 그러니까 도병어 뭐 도병어 막 이러던데. 도병어는 모르고. 야, 이런 거는 횟감이 됩니까? 예, 횟감이에요. 지금 횟감이에요? 예. 아, 이런 건 얼마씩 팔아요? 글쎄, 가격은 모르겠네. 10만 원 정도 되겠는데. 한 마리? 마리당? 두 개. 두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아, 대충? 예. 주인 아니시네? 예, 잠깐. 도병어, 최고 횟감입니다. 야, 여수 선어집에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병어인데, 이 도병어는 잘 안 나오죠? 양태알도 파네. 집에 가서. 예. 양념 먹고 먹방을 맛있어. 아. 이거 먹갈치 얼마예요? 2만 원이요. 2만 원? 예. 오, 싸다.
10마리. 저쪽에서 10마리에 3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 2만원 싸네. 2만원. 역시 저쪽 상해보다 더 싼가? 자판이? 네, 우리가 좀 싸게 팔아요. 여기 때는 선물용으로 많이 보니까. 아. 그니까 첨가 얼마나 채 그게? 5천원. 와. 우리 사장님 요리해서 드시려고? 예. 와. 여숙부인들이세요? 예. 아. 우리 지역분들. 아. 그니까 아는 사람들이 알죠. 이게 맛있는 거래. 아유, 감사합니다. 여름이라 지금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한 7시 한 40분쯤에 나왔거든요. 좀 시간이 늦었는지 모르지만 좀 한산합니다. 아마 여름이라서 그러겠죠.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야 생선들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제 막 금어기들이 풀린 고기들이 최근에 좀 인기가 있네요. 아이고, 식사 중이시구나. 아, 맛있게 드세요. 요즘 조기가 맛있을 때, 이제 많이 나올 때, 이제. 팔을 따지 않으면 조금씩 나와. 아, 이제 조금씩 나오는 차례에요, 네. 이제. 찬바람이 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팔을 따지 않으면 나와요. 8월부터 조기가 나온다. 조기도 금어기가 있어요? 아니, 해도 되고, 금어기 안 먹이 네? 금어기 없고, 이거는? 금어기 다 이제 끝 났죠. 예, 요거는 뭔 병어예요? 아니, 참병어. 아, 참병어? 여기 도병어? 어. 요거 10만원? 5만원. 이거 5만원? 예. 어, 아까 그 집이 가격이 잘못됐는 것 같다. 요건 이제 다 5만원인데 하나 더 이거 갖고 가시죠. 요 횟감? 예, 네, 바로 썰어 먹을 수 있는 횟감이에요. 오. 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되겠네. 발품을 좀 팔아야, 응? 물건을 좀 싼 걸 고를 수 있네. 아, 이게 주부들이 물건 하나 싼 거 살려면 고생 많이 하시네. 아, 그러구나. 쭉 한번 시장 전체를 보고 가격 동향을 살핀 다음에 물건을 사시는 게 이 시장 싸게 사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대회를 썰어 놨는데? 아, 이거 시장에서 이렇게 서대회 썰어 놓고 팔아요. 이게 서대회입니다, 오리지널. 예. 요걸, 송송송 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무쳐서 초무침해서 드시는 거. 여수의 서대회 특징은 막걸리 식초입니다. 막걸리 식초. 그래서 감칠맛이 나죠. 와. 가격 좀 물어보고 싶은데 주인이 없네. 이거 고등어는 생고등어입니까? 네. 어디 배에서 잡은 겁니까? 네. 아, 고등어 이거 얼마예요? 요리는 2만 원이고 요리는 네. 만 원이고 아, 이쪽으로 만 원이고 네. 2만 원이고 아, 씨알 따라 다르네. 네. 손님이 좀 많이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바글바글한 곳인데 사람이 없네. 사람이 안 나와요. 여름이라서 그럴까? 원래 그런다. 그냥 잘 됐는데 이제 올해하고 또 틀려. 올해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뭐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일까? 그거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와. 아예 근데 올해 물도 안 타다. 아, 왜 손님들이 없지? 지금 전국의 시장이요. 사람이 텅텅 비어요. 예. 일본 원전수는 아직 방류를 안 했는데. 그렇죠. 영향이 크죠. 야, 그래요. 아유. 예. 지금 큰일이네, 큰일. 시장에요.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서 내가 카메라를 위로 들고 다닐 판인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 모자이크 처리할 것도 없겠네. 자, 저 건너편이 서시장이고요. 어, 비 오네. 비가 오네. 저 건너편이 서시장이고요. 여기 건너편 서시장. 여기가 교동포장마차 촌. 여기도 교정 포장마차촌인데 아침에는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포장마차로 바뀝니다. 아, 비가 오네. 예. 자, 이분들. 자, 이렇게 이쪽은 또 채소. 쭉 채소가 있고요. 자, 다비치 안경이라고 있거든요. 다비치 안경 앞쪽으로 보면 생갓을 살 수가 있는데 새벽 4시부터
이쪽 돌산에 사시는 그 갓재배 하시는 농사꾼들이 직접 오셔서 파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전부 다 갓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좀 부지런하시면 아침에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떨렁 와서 사지 마세요. 이 시장은 보니까요, 무조건 발품을 파셔야 돼.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 가격이 얼마냐, 흥정도 하고, 될까, 될까. 자, 이쪽도, 이쪽이 지금 이순희 광장 쪽이거든요. 이쪽도 쭉 연결돼요. 그래서 저쪽 이순신 안경까지 이렇게 좌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오면 생가 사실 분들, 그 다음에 그 시골에서 할머, 아주머니들이 그 뜯어온 농산물들 싸게 살 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발품 팔아야 되겠죠. 아우,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집니다. 분주해졌어요, 분주해졌어. 아이고, 여기 생선장소 어떻게 하냐. 바깥에서 좌판하신 분들은 좀 바빠졌어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아,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 안에는 이렇게 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와도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 바퀴 쭉 돌고 나가겠습니다. 꽃게 2만원. 아, 이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유튜브 찍는다고 이거 뭐 물어보는 게 미안할 정도네. 손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침에 바글바글바글 하던 곳인데 사람이 없네. 빗소리가 그냥 아주, 비가 아주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가 와요.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찍 나온 거거든요. 비 오는 것 때문에. 근데 아니, 시장을 찍는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일찍 나왔더니 사람이 없네요. 야, 이게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 참 걱정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뭐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대요. 큰일이네.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 시장은 몇 시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12시에서 한 오후 2시면 파장되는 시장이네. 아침 새벽에 나와서 오메. 여기서 오면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예? 예. 여기서 오면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신경을 안 써. 돈이 많은 게. 고생하세요. 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배에서 경매하는 거 바로 가져온 건가 봐요. 아니에요. 여름 생선은 안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가을 계절에 좋은 거 딱 맛있는 계절에 딱 넣어놨다가 미리 잡아놓은 작업해놓은 것을 냉동시켰다가 생선이 그 어디 작년 가을부터 겨울, 봄, 여름 때 맛있는 생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여는 거예요. 봄, 가을에? 네. 겨울 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제철, 봄. 제철 생선 맛있을 때 다 보관해놔요 지금. 그래갖고 사재기네. 사재기 해놨다가 내는 거네. 자기가 여놨다가 이제 여놔봐라. 또 우리들은 이제 그걸 계절에 상관없이 또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뭐든지 철 따라서 이게 갑오징어도 봄에 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냉동 여놨다 나오는. 아, 갑오징어 봄에 난 걸 냉동 넣었다가 이렇게 싸갖고 여놨다가 이렇게 여름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예. 제철 거 딱딱 보관해놔. 참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네. 예. 그렇게. 예. 많이 파세요. 이제 비가 끝쳤네. 방금 또 늘었던 것도 또 걷고. 아, 고생하시네. 참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 또 좀 이따 햇빛이 또 말리고. 수고하세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